제네시스 GV80을 정면 저격할 신형 SUV가 공개됐고 국내 예상 가격까지 드러났습니다. 괴물급 디자인과 프리미엄 실내, 압도적인 가성비까지 놀라워 국산과 수입차까지 모두 위협하는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GM 산하의 GMC 브랜드는 픽업트럭 시에라를 국내에 들여왔고 이후 유콘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터레인, 시에라 EV 등을 공개하며 국내 시장 진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GV80과 동급인 풀체인지 아카디아가 가장 주목받는데요. 국내 시장 퍼포먼스가 매우 기대되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3세대를 이어온 준대형 SUV입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이전 2세대보다 26cm 길어진 전장은 팰리세이드보다 19cm나 긴 5182mm를 마련해 여유롭고 3070mm의 휠베이스 그리고 180cm에 달하는 전고를 자랑합니다. 쇄골의 트래버스와 형제 차이기에 C1XX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더 높은 지상과 범퍼 형상 등으로 오프로드에 대응이 가능하죠. 트림은 총 4가지지만 디자인이 일반형 그리고 오프로드 강화형인 AT4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전면부에선 육각 그릴이 역동적인 그래픽들과 함께 시선을 끌고 중앙에 크고 붉은 GMC 엠블럼은 미국 차의 맛을 보여줍니다. 일반형 그릴은 크롬으로 뒤덮여 고급스럽고 튼튼한 모습이고 AT4에선 역동적인 물결 무늬가 재미있네요. LED 헤드램프는 자그마하지만 마치 황소의 뿔처럼 휘어내려오는 D극자 DRL이 GMC의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AT4 트림에선 범퍼의 붉은 견인고리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보이죠. 측면은 꽤 길쭉한 느낌인데요. 후드가 엄청 길거나 하진 않지만 짧은 앞뒤 오버행이 균형감을 만들어주고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통해 실내 공간이 큼지막한 게 한눈에 보입니다. 벨트라인이 뒷문을 지나며 치켜 올라가 역동적이고 D필러의 뒷부분을 검게 칠해 필러가 얇아 보이네요. 휠은 무려 22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을 지원하며 AT4 트림은 18인치 휠과 전용 올터레인 타이어를 제공하는데 휠하우스의 빈 공간이 큰 만큼 휠이 위아래로 움직일 휠 트래블 범위가 확장돼 오프로드 주행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후면은 전면부보다 얌전한 느낌인데요. GMC 혹은 드날리 엠블럼이 붙은 검은 가니쉬가 보이고 이를 감싸듯 테일램프가 D극자로 배치됐습니다. GV80 같은 도심형 차 대비 램프 위치가 높아 차량의 껑충함을 강조하네요.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범퍼엔 진짜로 뚫려있는 사각 쿼드 머플러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아우디가 이제부터 내연기관엔 진짜 머플러를 모두 달겠다 선언한 만큼 국산차들도 모두 시원하게 뚫어졌음 합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가로폭이 강조됐으며 트래버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천연 가죽과 레이저 에칭 우드 트림 등 프리미엄 퀄리티가 만족스러운데요. 강렬한 디자인에 안드로이드 기반 OS가 투입된 11인치 클러스터와 15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8인치의 HUD는 아주 시원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부는 공조기 관련 조작부인데 터치와 물리 버튼이 섞였으며 화면 중앙에 볼륨 노브가 튀어나왔다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죠. 자그마한 혼 커버의 스티어링 휠은 아주 세련됐고 기어 노브는 컬럼식으로 만들어져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이 큽니다.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가 들어갔고 16개의 보스 스피커를 옵션으로 제공하죠. 2열 레그룸은 기존보다 36% 길어져 여유롭고 3열 공간도 인상적입니다. 기본 8개의 시트를 제공하지만 옵션으로 7개의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도 제공하죠. 트렁크는 최대 무려 80% 늘어났는데 기본 651리터, 3열을 접으면 1586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전 트림에 2.5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LK0 엔진이 8단 자동 변속기와 투입되며 최대 328마력, 45.1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전륜 구동이 기본이고 4륜 구동 선택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후륜에 100%의 출력을 보낼 수 있네요. 견인력은 2268kg으로 견인력 깡패라 불리는 포드 익스플로러와 동일해 아웃도어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죠. EPA 기준 리터당 11km 수준의 연비를 기대한다 밝혀 연비 측면에서 익스플로러를 앞지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서라운드 뷰 등이 기본이죠. 앞서 언급한 오프로드 최적화 AT4 트림은 지상고가 25mm 높아진 전용 서스펜션과 올터레인 타이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국내 출시 여부는 미정이나 국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준대형 SUV인 만큼 시에라 이후 후속 수입 모델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2025년 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S망으로 쉐보레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기에 서비스망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에서 5,900만원에서 시작해 국내판 기준 6,000만원 초중반 수준을 기대할 수 있죠. 이는 GV80, GLE, X5급 준대형 SUV를 184마력짜리 BMW X3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가성비인데 상품성이 어때 보이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